진공공입니다. 침력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4층에 있습니다. 18스퀘어미터짜리인데 이게 복식으로 돼 갖고 로프트식이라 복식이 돼 갖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잘수 있게 돼 있고 여기가 먼저 위치가 좋아요. 이게 오쿠바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됩니다. 나가노역에서는 걸어서 한 11분 정도 되고요. 이게 또 뭐가 좋으냐면 보증금이 없,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식기券도 없고 레이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개 수수료도 없고요. 94,000입니다. 월세 94,000원. 4층에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은 94,000원에다가 두 달치 한 번에 넣고 들어가면서 또 이거 이제 보험 보증료 내는 거한 10만 원 들어가고 뭐그 정도에서 관리비가 7,000원입니다. 이새 겁니다. 새 거. 아주 좋죠. 관리비 7,000원이고 뭐 그렇게 초기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나마 이게 지하철 굉장히 가깝고 이 신주쿠에 있는 데니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거 4층이니까 햇빛도 들어오고 이거 지금 방은 7월 달에 빠집니다. 지금 잡아 놓으시면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요 바로 실락이 공원이라고 있고 한적한 주택가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한적한 주택가 있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아주 이 관리 회사가 굉장한 회사가 되고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1층,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전문 그게 원룸 건물입니다. 관리 원룸 전문 관리회사가 이걸 지은 거예요. 지금 방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요런 거는 이렇게 94,000원이지만 절대 비싸지 않거든. 여기 오쿠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깝고 깨끗하고 4층이잖아요. 햇빛 쫙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서 벌써 3층 몰로도 이렇게 완전히 되는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4층 한번 더 올라가 4층까지 올라가 볼까요? 유학생 와서 살기는 쾌적하게 살기는 제일 좋습니다. 이런 집들이. 자, 신주쿠가 이렇게 쫙 봅니다. 저기 실하기 기타 실하기 공원입니다. 요렇게 집들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7월 달에 나오는 집이에요. 요게. 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 좋다. 자, 금방 404호가 7월 달에 나오는 집입니다. 자, 진공공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앞에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이렇게 나와, 쓰레기 놓는 장소고. 이것도 쓰레기들 놓는 장소입니다. 쓰레기. 입주자 외에는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렇게 불법 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이 쓰레기 갖고 지금 많이 많은데 일본도 굉장히 쓰레기 갖고 문제가 많네요. 저렇게 각 세대마다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코니 이제 세탁해 갖고 말리라 이거죠. 저렇게 발코니도 1층보다 4층이 훨씬 낫죠. 발코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가 말리는 발코니. 이건 94,000원이지만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자, 진공공이었습니다.